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10대 남학생이 총을 난사해 최소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.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총기 규제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어제 폭락세를 보인 미국 뉴욕 증시가 오늘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.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 주가는 어제 10% 가까이 급락한 데 이어 오늘도 반등에 실패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. 한미 외교 국방 당국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고위급 회의를 열었습니다. 한미는 최근 DMZ 인근에서 북한의 위험한 행동들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습니다. 북한이 어제 저녁 쓰레기를 매단 풍선을 또다시 우리 지역으로 날려보냈습니다.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는 25일 만이자 올해 들어 12번째입니다.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. 중부지방은 오전에 인천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비가 내려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겠습니다.